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가 69절 영성경구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같이 한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very. 예, true에다가 부사형이 truly입니다. truly. 예, truly. I tell you. 자, 여기까지 볼까요? 아, very truly. very는 아주 매우인 뜻이죠. truly는 정말로 이런 뜻입니다. 아주 매우 정말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주 강조하는 향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Very truly I tell you. 자, 그 다음 계속 보시면요. 자, who에다가 ever를 붙였어요. Whoever hears,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자, 계속 봅시다. Who sent me? 자, 여기까지 볼까요? 자, whoever는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자, 이 문장이 좀 긴데요. 이 누구든지가 여기서는 이제 주어입니다. 예, 주어예요. 누구든지. 아, hear는 듣다죠. 이게 누구든지, 여기, 이게 주어는 항상 단수형을 취해요. 이렇게. S를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듣는다. My word. 나의 말을.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했죠.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고, 그를 믿는. 자, 그분은 누구냐면은,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그분이죠. 그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누구든지. 자, 다시 보세요. 아, hears my word. 내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 누구든지. 첫 번째. 그 다음엔 누구예요? 바로 그분을 믿는 사람. 이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기 후부터 sent me 이렇게 관계되면서 꾸미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누구든지. 자, 그 사람 어떻게 됐냐면요. has eternal life. Eternal life.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의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나를 보내심 이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가진다.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And will not be judged. But has crossed 과거형이에요. of 자 여기까지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여기서 not but 용법이 있는데요. And will not be judged but has crossed over. 자 judge 하면은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심판이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거 이게 수동으로 be judged 하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be가 있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미래로 자 a not a but b입니다. 이게 심판 a는 여기예요. b는 여기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has crossed. 어떻게 되냐면 건너갈 것입니다. 이게 넘어갈 것입니다. cross 넘어가다가 어디로 오냐면 from death to life. death는 죽음이죠. 우리 생명 사망이라는데요. death 죽음 사망에서부터 자 from to는 어디 a로부터 b까지인데요. 사망에서부터 어디로 life 생명이죠. 생명, 생활, 삶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옮겨내려 하는데요. 넘어간다. 자, 여기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여기 보면 will be 미래로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이제 현재 어떻게 되냐면 현재 완료를 has crossed over. 현재 has pp로 have pp로 이렇게 썼어요. 이게 여기가 주어니까 단수를 has를 썼습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 현재와 과거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또 현재에 있는 모든 그런 사망 권세들이 부터 생명으로 바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크로스오버. 옮겨졌다는 거죠. 자,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현재 그리고 과거에 있는 모든 우리의 사망이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John 5, 24.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Very truly I tell you,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judged but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자,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Very truly I tell you,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judged but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John 5:24. 예, 반복해서 읽으시고 말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